안녕하세요. 대우태포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1일 일요일 아침이네요. 아침에 제가 큰 방에다가 몇 가지 자료를 올리다가 수식 관리자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방송을 열었습니다. 대구 태풍은 스스로가 수식 관리자를 공부를 했는데요. 독학을 했죠. 그거를 제가 몇 번이나 방송에서나 강의에서나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요 주제만 따로 떼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궁금증이겠죠. 절실함. 그걸 알고 싶다는 본인의 어떤 강한 그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 수식 관리자를 꼭 알아서 나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화살표를 표시하고 내가 원하는 선을 만들고 강세, 약세를 만들어서 내 차트에 꼭 설정해서 나도 그 기준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독학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그 욕구가 대구 태풍만큼 아주 강하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될 거고, 그 욕구가 아주 강하지 못하고 그냥 관심,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이 정도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화살표, 대구 태풍이 가지고 있는 화살표가 되었던, 혹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알게 된, 혹은 주위에서 알게 된 화살표라는 것을 나도 저런 걸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걸 만들고 싶다, 나만의 기준으로 삼고 싶다, 이런 욕구가 아주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스스로가 공부해서 수시 관리자를 공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대우태풍이 수식 관리자라는 것이 궁금해서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길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태풍이 수식 관리자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이곳저곳 참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식은 있는데, 수식은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가 없었어요. 설명해 주는 데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서 찾아갔던 곳이 키움증권 홈페이지입니다. HTS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키움증권이라 치면 키움증권 홈페이지가 뜨죠. 이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가장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보면 HTS를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HTS라고 되어 있죠. 여기 요 HTS 요걸 누르시면 키움 영문 4라는 걸 다운받을 수 있는 요런 창입니다. 이 보통 우리가 컴퓨터 설치할 때 아시죠? 요 글로벌은 해외 선물할 때요 사용하시고, 번개 서리는 자동 매매할 때 보면 이거 지금 통신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그리고 키움 증권이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번개 3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문 4를 사용하죠, 그죠? 이 영문 4의 아래쪽에 보면 더 알아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요걸 누르시면 요런 메뉴 창이 뜹니다. 더 알아보기라고 누르시면 요게 이제 영문 이용 가이드라는 녀석입니다. 이용 가이드 보이시죠? 이용 가이드. 자, 여기에서 메뉴 중에 온라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매뉴얼. 요게 이제 설명서예요. 설명서. 뭐 다운받고 싶은 분들은 요걸로 다운받아도 되겠죠. 요걸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아이고, 갑자기 긴급 문자가 떴네요. 뭐 아마 또 코로나 관련 그런가 봅니다. 자, 온라인 매뉴얼 여기 보이시죠? 예, 온라인 요 매뉴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왼쪽에 키움 영문 포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HTS 사용할 때 궁금한 거 여기다가 여기 오시면 웬만한 거에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되고 수식 관리자와 관계된 게 어디 있느냐? 바로 요 밑에서부터 요세 번째, 네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걸 누르고 그 밑에 보면 수식 관리자 사용자 함수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수식 관리자 사용자 함수 설정. 요걸 누르시면 수식 관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옆에 화면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거 프린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프린트 있거든요. 프린트를 누르시면 프린트가 되는데 요거 들고 계시면 수식 관리자를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이상의 함수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알 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딸딸딸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딸딸딸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프린트해서 들고 있다가 필요하면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이어 와서 보는 정도, 참고하는 정도, 그렇게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외워서 아주 어렵거든요. 어떻게 어렵냐? 거래 대금, 거래량, 거래량은 V다. 이거 외우기 힘들죠, 그죠? 예, 거래량은 V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죠? 이거 외우지 말고 여기 와서 그냥 거래량은 V구나. 이래 아시면 됩니다. 시가는 O다. 이거 외우려면 힘듭니다. 예, 이거 힘드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필요하면 여와서 O가 뭐지? 하고 여와서 보면 됩니다. H는 고가다. 이거 어려우니까 외우지 말고요. H가 뭐지? 궁금하면 여와서 보면 됩니다. 아셨죠? 예, 여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어렵죠?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외워?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그죠? 제가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알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 벗어나는 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평균, 뭐, 이런 것들, 굳이 꼭다 외워서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수도 몇 가지 안 돼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끝이에요. 프린터를 해보면 10장 안 넘어갈걸요? 네, 10장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그 안에 보시면 지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그리고 많은 곳에서 나오는 그 지표의 목록이 여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절대로 프린트도 하지 말고 외우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가면 지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표가 어떤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또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ACD는 어떻게 사용하고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함수식은 어떻게 되며 해석 그죠? 요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보시면서 궁금할 때 여기 와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외우는 분들인데 외우면 손해입니다. 시간 낭비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첫 번째 제가 처음 수식 관리자로 공부하면서 자료를 찾았던 곳이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자, 키움 차트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수식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식 관리자를 열면 이 수식 관리자 안에 첫 번째 함수 설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요두 번째 일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두 가지에서 전부 다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방금 키움 홈페이지 설명을 했던, 부분들, 거기가 바로 요 함수 설명이라는 데 누르면 아래쪽에 요렇게 함수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데이터 함수,
산출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조건문, 수익 함수, 일반 통계 함수, 기본 지표 함수, 기타 함수 이렇게 있는데요. 기타 함수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기타 함수. 그죠? 여기 쭉 있죠. 이걸 아무거나 누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용하는 방법을 옆에 간단하게 이렇게 예시를 딱 드러놨습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요거를 사용법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식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Shift 누르고 Shift를 누르면 여기 A, B라고 되어 있죠. 요 안에다가 A와 B에다가 뭔가를 갖다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예문이 밑에 있죠. A에다가 뭐를 넣나요? 종가를 넣고 B에다가는 숫자를 넣었죠. 그죠? 이렇게 예문대로 따라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기타 함수 대부분 알았고 그 다음 요 일반 함수 보시면 일반 함수의 기본 함수를 누르시면 여기 대분류에서 일반 함수 안에 기본 함수를 누르면 조금 전에 우리 지표 정리해 놨던 거 있죠. 거기에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누르면 수칙이 뜨고 뒤에 설명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죠? 도지가 뭐냐? 도지는 수식이 이렇다. 그죠? 그리고 롱바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그 롱캔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런 게 수식이 설명이 되어 있고 설명을 가보시면 장봉 10일간의 평균 몸통 길이의 2배 이상인 경우 우리가 보통 장대 양봉이다 양봉이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10일간의 평균 몸통 길이가 있다면 몸통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와 종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저가와 고가는 빼고 몸통 길이입니다. 몸통 길이가 보통 10일 동안 평균 한 5%가 나왔는데 오늘은 10%가 나와야 그걸 장대 양봉이라 한다는 거예요. 두 배가 되어야. 이러한 설명들을 여기에 쭉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게 아 여기 있구나. 여기 가서 내가 복사를 해오면 되는구나.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걸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그죠?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을 많은 분들이 수식을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위치를 아는 데만 해도 저는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자리 키움 홈페이지랑 수식 관리자 안에 그 내용들이 간략하게 또 혹은 우리가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석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싹 들은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있어도 수식 관리자를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웬만한 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쉬운 부분 뭐냐면 저도 처음에 수식 관리자를 공부하면서 MACD가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이 MACD를 깊게 이해를 해서 2편과 2편 간의 관계, 그 2편과 2편 간에서 시그널 해서 그 시그널을 뚫을 때랑 클 때랑 작을 때랑 그리고 그것이 2편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을 때 혹은 캔들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게 공부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할애한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뼈아픈 자리입니다. 수식 관리자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내가 나의 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투자를 겁나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독학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그것을 공부하라고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들 자체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구성요소,
구성 요소의 그냥 하나하나하나이뿐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가져와서 쓰면 되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법칙이 아니거든요. 주식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시장이라는 너무나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곳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칙이란 게 없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그렇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확률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00%가 없는 법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형태를 보일 때 확률이 높은 쪽에 우리는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 관리자의 안에 있는 저런 지표 값이라든가 지표라는 것들은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현상이 보일 때 이러한 움직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말 그대로의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실수한 것이 이거를 100% 이해해서 100% 완벽한 법칙을 찾기 위해서 조합을 하고 그것을 녹여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강의를 올렸던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수천 개라는 것도 한천개 넘겠죠. 수천 개는 아니도 천 개가 넘는 정도의 강의를 올렸는데 그 과정들이 대부분 다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지표를 이해를 해서 또그 지표가 키움에서 제공하는 조건 검색기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등등의 꽤나 좀 잘난치 않은 그런 강의들이 줄을 이뤘고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시간 낭비하는 데 가장 주 요인이었고 별 의미가 없는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독학하시는 분들이 지금 드리는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지표 공부하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42평을 돌파를 하는데 한번 돌파하는 게 유리할까요? 연속으로 두번 돌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세번 돌파하는 게 좋을까요? 네번 돌파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많이 돌파하는 게 좋을 수 있지. 42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캔들이 한번또 밑으로 빠졌다가, 또두번또 빠졌다가, 또세 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갈수 있겠지. 이제 단순한 생각이죠. 어떤 게 좋을까? 수식 관리자를 공부하고, 아니면 차트 좀 열심히 본다, 이러면, 제일 먼저 해보시는 게 뭐냐면, 돌파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많이 돌파하면 좋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은 다 해보겠죠. 그래서 그 기간값 안에 돌파 값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나 찾았다고 봤더니, 요한 번은 좋은데, 내려올 때 여기도 두 번, 세번 돌파했는데 여기는 쭉 빠져버렸네. 그죠?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뚫을 때부터 해서 쭉 갔구나. 아유, 좋았어. 근데 내려올 때도 여기서 한 번, 두번 하더니 쭉 빠져버렸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어느 것이 유리하고 좋은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저는 머릿속에서 42평을 한번 돌파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또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돌파하니까 이 정도면 지지라인을 다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잘 가지 않겠느냐. 이건 머릿속에서 생각이죠. 생각으로 했던 것들을 실제로 차트에 이렇게 화살표를 나타내는 것을 게을리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를 찍고 차트로 돌려보고 아 이게 성률이 좋으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이 우리는 표시를 안 해본 거죠. 뭐를 안 해봤냐? 첫 번째 한 번만에 뚫고 변화된 확률과 두 번 돌파하고 올라간 성공한 확률, 세 번 뚫고 올라간 확률, 네 번 뚫고 올라가는 확률, 이런 확률을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률을 안 내본 거죠. 주가가 42평을 돌파를 해서 지지 라인을 만들고 그 위에서 횡보하다가 상승했을 때 뭐 어쩌고 이런 어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이 이걸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번 돌파했을 때 바로 화살표, 두 번째 돌파했을 때 화살표, 세 번째 돌파했을 때 화살표, 네 번째 돌파했을 때 화살표를 설치를 합니다. 그죠? 따로따로. 그래서 어느 것이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수 42평 돌파하는 자리에 한 번만에 돌파하는 화살표를 설치하고 그리고 두 번만에 돌파하는 거 이렇게 쭉 설치를 해놨는데 그 다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확률을 내보니까 아 이게 두 번째 돌파하는 게 이게 51%고 첫 번째 돌파하는 거는 48%, 세 번째 돌파하는 것은 49%, 네 번째 돌파하는 것은 45%더라. 이게 이제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돌파하는 51%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았죠. 확률로. 그리고 거래량을 나열을 한번 해봅니다. 거래량을 자 500% 이상, 600% 이상, 전일 대비죠. 그리고 700% 이상. 그리고 1000% 이상, 1500% 이상. 자, 전일 대비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해봅니다. 뭘 하느냐? 평균 대비, 그러니까 기간값의 평균 대비, 40일 평균값 대비 100% 이상, 20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1500% 이상. 이렇게 화살표를 거래량으로 또 나열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은 이상만 했거든요. 이상. 이제는 반대로 이하를 합니다. 이하. 거래량도 40일 평균 거래량 대비 100% 이하. 2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이하를 해봅니다. 그러면 전일 대비 또 500% 이하, 600% 이하 거꾸로 해봐야 되죠. 그렇게 쭉 해봤더니 이 중에 지수가 42평을 한번 돌파할 때, 한번 돌파할 때는 전일 대비 1500%가 나와주는 녀석이 같이 마주칠 때 요거는 48%밖에 안 됐는데 전일 거래량 대비 1500% 이상 나와주고 첫 번째 바로 뚫는 녀석은 요거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거는 52%가 되네. 승률이. 그리고 두 번째 뚫는 녀석은, 40일 평균 거래량에 500% 이상이 나오니까, 요게 승률이 53%가 되네. 그리고 세 번째 뚫는 녀석은 오히려 40일 평균 거래량에 200% 이하가 51%가 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확률이란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어느 걸 사용해야 될까요? 51%를 사용해야 될까요? 52%를 사용해야 될까요? 53%를 사용해야 될까요? 예, 당연히 53%를 사용해야지.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개별 조건을 이야기했죠. 개별 조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수식 공부를 하게 되면 초보들이 가장 하게 되는 게 수식을 하나 구하면 그 수식 안에는 거래량이 어떻고 돌파가 어떻고 보조지표가 어떻고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뭐 볼리벤저가 어떻고 그리고 뭐 회전율이 어떻고 뭐 이런 다양한 수식들이 합쳐져 있는 그죠? 앤드로 연결된 이런 조합된 수식을 구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검증해 보지 않은 이 조건들, 검증하지 않은 조건들의 집합체 앤드로 묶어 넣어서 모든 걸 가려버린 엔드로 묶여버리면 사실은 다 버리고 두 가지가 겹쳐지는 자리만 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의 개별에 대한 확률을 내가 모르는 채이 엔드로 조합된 걸 설치해 놓고 이게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겁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했고,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준 것처럼, 1, 2평이 42평을 돌파한다, 라는 기준을 하나를 테스트를 해보고자 했다면, 42평이 이러이러한 모습, 예, 한번 뚫을 때, 두번 뚫을 때, 세번 뚫을 때, 이렇게 비교를 했다면, 1, 2평이 22평 돌파를 한번 만에 돌파, 두번 만에 돌파, 세번 만에, 이것도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승률을 계산을 해보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나와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수식 조합에 1, 2평이 122평 돌파. 122평은 뭐지? 122평은 1년이 365일 중에 반텀. 그리고 반년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거를 지금 돌파하면 좋다. 말로야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1, 2평이 120평을 돌파할 때몇 프로의 확률이 나오느냐는 나는 확인도 안 해본 거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1, 2평이 120평이 좋을 것 같았다는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1, 2평이 120평을 돌파할 때 좋은지 안 좋은지 화살표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설정해보고, 한번 돌파했을 때 좋은지, 두번 돌파했을 때가 좋은지, 세 번째 돌파했을 때가 좋은지, 네 번째가 좋은지를 확률을 내어보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또 거래량의 모습. 그죠?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보면, 120평을 돌파할 때, 어떤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가 좋은지가 또 밝혀지는 거죠. 확률 높은 자리를 찰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조건은 그와 잘 맞는, 궁합이 맞는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표를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조합을 하지 말고 화살표를 찍어서 실제로 노가다로 확률을 계산해서 그것을 사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개별 조건들을 묶어놓은 엔드가 되어 있는 수식을 가져와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 엔드를 없애고 개별 조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차트에 표현을 해서 그 녀석들이 어떠한 승률을 보이는지 계산을 해보고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내가 맞는 자리 나와 잘 어울리는 요 자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개별 조건들을 설치를 했다면 개별 조건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화살표가 중복이 되겠죠. 처음에 하나는 1, 2평이 42평 돌파, 거래량이
그 다음 화살표는 거래량이 400% 이하. 또그 다음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는 볼벤저 중심선 돌파 등등 이러한 지표들이 모여지면 요것만 딱 모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엔드로 묶여 있는 조합되어 있는 이 엔드로 조합되어 있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검증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식을 설치를 딱 해서 그게 좋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좋은 확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여기 있는 수치 바꾸는 기간 값을 9로 했다가 10으로 했다가 14로 하고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러한 숫자 조합 놀이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국 검색기를 만드는 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거죠. 검색기 놀이를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무슨 놀이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수치 바꾸는 놀이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 바꾸는 놀이는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걸 우연히 바래는 그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개별 조건 하나하나를 차트에 수식으로 화살표로 찍어서 그 녀석의 확률을 구해보고 그 높은 확률이 서로 교집합을 이루는 요걸 싹 찾아서 요걸 수식으로 조합을 만들어내면 요게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합쳐놓은 요 자리가 시간은 얼마나 걸려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상승을 못하면 어떻게 결과가 하락하는지, 또 하락할 때 어디서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려갔다가도 어떻게 다시 올라오는지, 이 확률을 내가 하나하나 구해봤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매수가 자신 있게 진행이 되죠. 내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해놓고 어디까지 내려오면 거기서는 물타기를 하면 된다. 이거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 물타기 자리를 내가 만들어놨고, 그 물타기가 나와서 최소한 10일 혹은 한달 안에는 갈수 있다. 그리고 수익은 몇 프로에서 익절한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다? 확률을 내가 내 손으로 일일이 구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졌는데, 수식 관리자 내가 독학으로 하고 싶은 분들, 기본적인 사항은 키움 홈페이지랑 수식 관리자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할게 뭐다? 수식 관리자를 안에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그냥 차트에 나타내 보시고 그 나타낸 것들의 확률을 내가 계산을 해보고 그러한 노가다를 하는 것이 수식 관리자를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엔드엔드된 교집합의 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엔드엔드의 교집 수식을 갖고 오면 그것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엔드를 빼내고 개별 조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차트에 뿌려보고 그 뿌려본 수식의 수치값을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변화를 시켜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42평을 돌파할 때 좋다라는 어떤 누군가가 수식 하나 있다. 크로스업이죠. 갈로 1, C죠. C, 콤마. 그리고 40, 갈로 닫고. 이런 수식을 하나 봤다면 요게 한번 있을 때가 좋으냐? 기간값 안에 두번 있을 때가 좋으냐? 세번 있을 때가 좋으냐? 그죠? 네번 있을 때가 좋으냐? 이 정도의 표현만 해주신다면 그 중에 어느 게더 승률이 높은지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한 번만에 돌파해서 잘 가는 녀석들은 거래량이 어떻게 표현되는 게 좋고 두 번, 세 번일 때는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이 더 확률이 높은지 찾아내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률 높은 것을 찾아가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상상력으로만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듯이
이러이러한 개념에서 이러이러하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표현해 보면 성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성률 높은 것은 내가 표시해서 계산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성률 높은 녀석들만 골라내어서 내가 따로 모으는 것이 훨씬 빠르다. 머릿속에서 지표 공부해서, 수식 공부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해가지고 이해한 것을 표현해서 그것이 우연찮게 좋을 확률보다 내가 직접 계산해서 확률이 높은 것을 모아서 사용한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식 관리자를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대구 태풍이 공부한 곳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구 태풍은 수식 관리자를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선을 화살표를 다시 선을 강세로, 강세를 화살표로, 또 화살표를 강세로,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자리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식의 내용을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의 구조를 알아서 활용하는 거죠. 요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표현 다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요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는 데는 MACD가 어떠냐, MACD가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CCI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구조만 하면 됩니다. MACD, 갈로 A, B, C, C라고 하면 되겠죠. D. A에다가 뭐를 갖다 했고, B에다가 뭐를 갖다 했고,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 했냐,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죠? 이 구조만 알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갖다 집어있는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독학하는 방향 설정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지표를 이해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조만 알면 되고 그 구조를 익히기 위한 내가 완전하게 구조를 익혔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선을 화살표로, 화살표를 선으로, 선을 강세 약세로 표현할 수 있는 곳까지만 가면 내가 수식 공부를 더 이상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안에 내용은 전혀 알 필요 없다. MACD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CCI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표 설명에 가면 MACD가 뭔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때 가서 필요로 할때 보면 됩니다. 그거 외우고 그거 이해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예, 무식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공개해 놓은 수식 600개를 모으면 사실 제일 빠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들 자료에 요 좌측 메뉴 열면 여기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신호 검색, 그 다음에 강세 약세가 있죠. 요 안에 사용자 지표가 있죠. 네, 요 안에 여러분들의 수식이 600개가 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수식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600개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거 모으는데 집중하시면 수식 구조 저절로 이해됩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식 관리자를 공부하는데 독학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가다를 많이 하면 더 빠릅니다. 노가다가 그냥 단순하게 입력해서 그걸 구조로 이해하면 그것을 내가 재조합해내는 그것이 성률 높은 것을 재조합해내는 것이 나의 자리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40분 만에 마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40분이네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